자, 우리 이어서 보죠. 자, 시장 실패의 원인은 외공불비. 얘가 시장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외공불비 이렇게 외워놔야 되고. 자, 외부효과 보죠. 자, 외부효과 정의는 일단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외부효과는 이건 외부라는 건 뭐냐면 시장 내에서가 아니라 시장 외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시장 외부에서 나타나는 효과다라고 해서 시장 외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외부에서. 그러면 시장을 통한 현상일까요? 시장을 통하지 않은 현상일까요?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을 통하지 않고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학기론에서 시장을 통했냐 통하지 않았냐라는 건 거래를 통했냐 거래를 통하지 않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가 일어나면 동거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돈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거래를 통하지 않았다는 걸 시장을 통하지 않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받거나 주지도 않는이라는 말을 시장을 통하지 않고라고 얘기하고, 자, 주체는 뭐냐면 어떤 경제 주체의 활동이 당사자끼리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다. 그래서 제3자에게, 당사자 아닌 사람을 제3자라고 하죠.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고 시장을 통하지 않은 거고. 자, 영향을 줬는데 의도하지 않게 영향을 준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영향을 주고 이익이나 손해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이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현상을 외부효과라고 한다. 이 정의 기억해놔야죠. 자, 정의 네 가지. 당사자끼리가 아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영향을 주는 거고 돈 거래가 없었다. 즉 보상이나 대가를 주지 않았다라는 걸 시장을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돈 거래가 없었다를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영향을 줬는데 보상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이런 현상을 외부 효과라고 정의하고, 자, 외부 효과에서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정의 외부 효과, 좋은 거. 이걸 외부에서 오는 경제적인 효과다 해서 외부 경제라고도 얘기하고, 나쁜 영향을 주는 걸 부의 외부효과, 마이너스를 부, 플러스를 정의라고 읽어요. 한자로 부의 외부효과를 외부에서 오는 나쁜 경제다 그래서 외부 불경제라고도 얘기해요. 외워놔야죠. 정을 외부경제, 부의 외부효과를 외부 불경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정과 부를 외부경제, 외부 불경제 이렇게 외워놔야 되고. 자, 내용을 보죠. 시험에 나오는 건 이 표에 있는 내용인데, 자, 우리가 이제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외부효과는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라면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 딱 여기까지만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자, 일단 외부효과는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에서 모두 나타난다. 이게 한번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생산 측면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소비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생산을 의미할 때는 비용을 따지는 거고 소비를 하면 뭔가 얻어지는 이익을 얻겠죠. 이 이익을 편의라 그래요. 만드는 데는 비용이 나가고 내가 소비하면 편익, 이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비용과 편익을 따졌을 때, 자, 개인의 비용과 사회적 비용, 개인의 편익과 사회적 편익을 따졌을 때 우리가 이제 암기해야 되는 것이 정의 외부효과는 내 돈 들여 누가 좋다? 사회가 좋다. 이거 외워놔야죠. 정의 외부효과는 내 돈 들여 사회가 좋은 게, 이게 정의 외부효과예요. 내 돈 들여서 사회가 좋은 거, 이게 정의 외부효과다. 자, 그러면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큰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거예요. 내 돈을 들인 거고 사회가 좋은 거예요.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걸 암기해놔야 돼요. 정의 외부효과는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그럼 부의 외부효과는 내 돈 들이는 게 아니라 사회에 돈 들여서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이게 부의 외부효과예요. 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얘가 많이 나오죠. 사회적 비용이 큰 건 이건 무슨 외부효과냐라고 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내 돈을 들여서 사적 비용이 큰 건 정의 외부효과, 사회적 비용이 큰 건 뭐다? 부의 외부효과. 이걸 기억해놔야죠. 얘가 많이 나와요. 사회 돈을 많이 들이는 건 부의 외부효과다. 자, 이때 이제 뭐 원리를 따지기보다는 암기하는 게 중요하니까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라는 게 정의 외부효과라고 외웠을 때, 자,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시장에서 많이 만들어지거나 소비하는 자체도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좋은 영향을 주는 생산이나 소비가 시장에 맡겼더니 많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지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는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냐라고 했을 때 좋은 영향을 주는데 많이 안 만들어지니까 문제다. 좋은, 내가 소비했을 때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많이 소비하지 않는 게 문제다. 그래서 과소 생산과 과소 소비가 문제인 거예요. 과소 생산, 과소 소비. 안 만들어지는 게 문제다. 자,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나서야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누가 나서야 돼요? 정부가 나서야지. 시장 실패가 일어나면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데, 야, 좋은 영향을 주는 생산과 소비가 시장에 맡겼더니 안 만들어지고 안 쓰더래요. 그럼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가 야 정책으로 개입해서 보조금, 지원금, 세금 감면 정책으로 개입할 테니까 야 좋은 거 많이 만들고 많이 써라 라고 정부가 지원 정책을 하는 거죠. 보조금, 지원금, 세금 감면 등으로 생산이나 소비 증가를 유도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게 쭉 연결돼야 돼요. 좋은 영향을 주는데 안 만들어지거나 안 써서 문제여서 정부가 보조금, 지원금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하더라라는 거죠. 자,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시장에서 안 만들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대요.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건 뭐냐면 야, 나쁜 영향을 주는 건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너무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즉 만드는 것도 문제를 줄 수 있고 쓰는 것도 문제를 줄 수 있는데 나쁜 영향을 주는 생산과 소비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문제더라. 그럼 누가 나서야 돼요? 정부가 나서야지. 그러니까 나쁜 영향을 주는 걸 만들거나 쓰지 못하게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거나 중과세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순서대로 흐름을 이해하면 돼요. 자, 문제는 이제 어렵게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정이다 부다라는 외부 효과를 빼고 이걸로 정이다 부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부에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출제자가 사회적 비용이 큰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지원금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거 찾아내야 돼요. 사회적 비용이 큰 외부 효과라고 나오면 사적 비용이 커야 정이고 사회적 비용이 크면 이건 부의 외부효과죠. 부의 외부효과의 경우는 이건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문제니까 정부가 지원금 정책이 아니라 규제 강화 정책으로 개입한다. 중과세 정책으로 개입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즉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외부 효과의 경우는 정부는 세금 감면 정책으로 개입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외부 효과니까 이게 무슨 외부 효과인지 먼저 정해놔야죠. 정이냐 분야를 구분해놔야 되고 얘가 크니까 정이고 정의 문제는 안 만들어진 게 문제니까 정부가 이렇게 많이 만들라고 지원금 조세 감면으로 개입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흐름은 어렵지 않아요.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얘는 안 만들어지니까 정부가 만들라고 지원금 정책으로 개입하고 부의 외부효과는 나쁜 영향을 주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문제니까 정부가 규제 강화로 개입한다. 이때 정의냐 분야를 구분할 때 비용과 편익을 우리가 구분하는데 사적 비용이 크고 사회적 편익이 큰 거 내 돈 들여 사회가 좋은 게 무슨 외부효과? 정의 외부효과. 이걸 외워놔야죠. 내 돈 들여 사회가 좋은 거. 자, 이때 이제 사회적 현상으로 자 좋은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재화나 부동산의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 지역에만 무조건 와라. 다른 지역으로 절대로 가면 안 되고 우리 지역으로만 와달라는 이 사회적 현상은 이기주의 현상이에요. 지역 이기주의 현상.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냐라고 했을 때 정의 외부효과는 핀피, 이 피자가 플리즈예요. 플리즈. 제발 우리 집 앞마당에 와주세요라고 하는 이기주의예요. 좋은 영향을 주는 시설이나 재화 같은 거, 도로나 관공서 같은 거 또는 생태공원 같은 거 이건 다른 지역 가면 안 되고 절대로 우리 지역에만 꼭 와주세요라고 하는 이기주의. 좋은 거니까 플리즈 제발 와주세요라고 해서 피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핀피라고 얘기해요. 나쁜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공장도 뭔가를 들어서야 되겠죠.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쓰레기 매립장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딘가 다른 데는 두겠지만 우리 지역은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이기주의가 우리 지역만큼은 절대 안 돼. Not in my backyard라고 해서 not 이 N자가 안 된다. Not 이 N자가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죠. 님비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뭐 예를 기억해놔야 돼요. Please 제발 와주세요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좋은 거니까 정의일 때
핀피 이렇게 피가 들어간다. 정의 외부효과의 경우에 핀피에 피가 들어간다. Please 이렇게 되는 거고 부외부효과는 님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만 해석하면 우리 시험 문제 33회까지 나왔던 건 다 풀 수 있으니까 자 외부효과의 해결 방안을 보죠.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건 기억과 니은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구분해야 돼요. 자 부의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하는 게 있고 자 코즈의 정리는 뭐냐면 코즈라는 사람이 야 개인적으로 알아서 시장에서 해결할 수도 있어라고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개 차이는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했을 때 이걸 막으려고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정책도 있지만 코즈라는 사람은 야 이렇게만 하면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될 수도 있어 부의 외부효과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다. 로널드 코즈. 코즈가 쭉 정리한 거야. 이렇게 하면 돼라고 이걸 코즈의 정리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지역지구제에서 계속 따라다닐 거. 자, 토지용 규제의 대표적인 거 나오면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부의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 잠깐 이해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 대해 토지가 있을 때 시장에서 마음대로 이용해라. 토지용을 마음대로 해라. 규제하지 않았다라면 이게 주택이 들어와서 토지를 주거용으로 이용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바로 옆에 공장이 들어서서 공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의 외부효과가 작동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뭔가 만들어야 되니까 이쪽에 매연을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의 외부효과가 나타날 거고 주택은 쾌적해야 되는데 매연이 나오니까 쾌적성을 사라지는 거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면 부의 외부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토지를 시장에서 마음대로 이용해도 괜찮다라고 내버려 뒀더니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는 서로 상충되는 토지 이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는 토지용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를 용도, 지역, 지구제로 이걸 실시하면서 야,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정하겠어. 주거지역으로 정하면 공장 들어오지 못하고 어울리는 주택들끼리만 모이고 이쪽에다가 야 도로나 또는 전기시설 같은 거 공급 잘 해줄 거니까 공장은 이쪽에 모여서 공업지역을 만들어줄 거니까 공장들은 여기에 모여 있어라.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들끼리만 서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지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지용 규제 정책이 뭐다? 지역지구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지구제를 공법에서는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공법에서 지역지구제란 지역지구제는 일단 첫 번째 어떤 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 내용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하는 거예요.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책이라고 나와요.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효율적 경제를 경제적으로 이용한다는 건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이용하기 위하여라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에서는 토지용을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토지용 규제정책, 대표적으로 지역지구제 이렇게 나오는데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한다는 건 부의 외부효과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학개론에서는 지역지구제 이렇게 표현해요. 부의 외부효과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예요? 지역지구제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지역지구제. 자, 근데 이제 코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정부 네가 지역지구제로 무조건 땅을 이렇게 이용하라고 이게 주거지역을 지정하면 주택 만들어서라고 이렇게 이용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알아서 해결될 수 있어 부의 외부과의 문제를 환경에 재산권을 주면 권리, 재산권이라는 권리를 주면 환경에 권리를 준 거예요. 재산으로서 인정하는 권리를 주면 보상청구권, 피해보상청구권이 발생하니까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해줬죠. 근데 누가 권리를 침해했어. 그러면 침해했으니까 내 권리를 침해했으니까 이 침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죠. 법으로 권리를 인정해줬는데 누가 이 권리를 침해했으면 법으로 인정해줬으니까 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피해보상청구권이 인정되어서 알아서 시장기구가 스스로 외부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나라에서 야, 여기는 공기도 공기 환경이죠. 환경도 네 재산이야. 그래서 재산권을 인정해줬어요. 여기는 공기도 네 재산이야. 근데 얘가 공장에서 매연이 나왔어요. 매연이 나와서 이 공기가 오염이 됐죠. 공기가 더럽혀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거죠. 자동차가 내 재산이야. 누가 내 자동차를 고장내고 갔어. 부시고 갔어. 그럼 잡아서 야, 보상해줘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보상 안 해주면 나라에다가 법에다가 도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얘가 내 걸 부신 걸 명확하게 증거 증명할 수 있는데 돈을 안 줬네? 그럼 나라에서 이 사람의 재산에 다 압류해가지고 야 얼마 보상해줘야 돼? 라고 이렇게 강제로 보상을 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환경에 공기도 네 재산이라고 나라에서 인정해줬는데 이 공장 이렇게 해서 여기에 오염을 시켰어요. 그럼 얘는 얘한테가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피해 보상 청구할 수 있죠. 피해 보상 해줘라 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 미안해 네 재산에 손실 입혔으니까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줄게 보상금으로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 공장은 얘한테만 줘야 돼요. 주변에 있는 수만 명이 줘야 돼요. 수만 명이 줘야 돼요. 어마어마한 돈의 지출이 필요한 거예요. 보상금으로서. 그러면 이제 이 공장에서 생각하겠죠. 아예 보상금을 줄 바에 내가 완벽하게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매연을 밖으로 안 보내는 방법을 연구해서 차라리 이 시설을 만드는 게 더 유리하겠네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매연이 안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던 내용이 코즈의 정리예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는 돈 달라고 하면 돈 줘 안 줘? 안 주겠지. 그럼 법적으로 이제 소송을 하겠죠. 얘가 돈 줘야 되는데 돈 안 준다 그러면 얘들은 대기업이니까 뭐 소송 하나를 100년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좋은 변호인단 해서 죽을 때까지 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또는 뿐만 아니라 얘가 공기를 오염시켜서 내 재산의 손실이 얼마 정도의 피해를 입혔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개인이 이런 걸 증명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우리는 중요한 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더라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때 정부가 해라 마라 하지 않았어요. 얘가 알아서 내가 매연이 안 나오게끔 이렇게 시설을 완전히 갖춘 거죠. 보상해달라고 해서 보상금 주니까 돈이 많이 나가니까 알아서 매연이 안 발생하게 알아서 한 거잖아. 정부가 야 매연 발생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시한 사람이 누구? 코즈의 정리.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 우리 시험에. 왠지 나올 것 같아 느낌에. 환경재산권이 나오면 즉 부의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에 재산권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이게 누구다? 코즈라는 사람, 코즈. 우리가 이제 학자별 이론에서 지난번에 17명 배웠지만 한 명 더, 코즈라는 사람도 기억해놔야 돼요. 로날드 코즈. 이거 중학교 때 배웠어. 코즈의 정리라고. 아, 그래요? 배웠어, 나는. 아, 그래요?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회 시간에. 우리 비슷한 세대잖아요, 사실. 자, 103페이지에 예제 보죠. 외부효과에 대한 문제. 어떤 행위가 누구에게? 제3자에게, 제3자에게 일단 첫 번째 맞고. 자, 그 다음에 영향을 줬어요. 근데 그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는, 맞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여기에 부연 설명하자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영향을 줬으면서 보상 대가가 없으니까 시장을 통하지 않는 현상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맞는 얘기죠. 여기에 당사자끼리 영향이라고 하면 안 되고 보상이나 대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을 통했다라고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의도했다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면을 배출하는 석탄 공장에 면을 배출했대요. 자, 규제가 전혀 없다라면 부의 외부효과가 작동하겠네. 맞아요. 자, 그러면 그 주변의 주민들은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맞죠? 그러면 그 주변에 한번 좀 생각하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요, 줄어요? 줄겠지. 그럼 나머지 조건은 공급은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항상 문제 이렇게 나와요. 얘가 변했다. 근데 나머지 조건은 일정하다. 나머지 조건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수요가 줄었으니까 주택 가격이 어떻나? 하락하겠다. 이렇게 배웠던 거죠. 우리가 시장의 균형에 이동해서. 자, 이건 수요 법칙이에요. 균형의 이동이에요. 균형의 이동이야. 수요 법칙은 가격에 의해서 수량이 어떻게 변하는 거. 비싸면 안 산다 얘기하는 거고 얘는 안 사니까 가격 떨어지는 거지. 이건 시장의 균형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도 시험에 보너스로 나왔던 질문도 있고.
자, 보죠. 부의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부의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법적 비용 신상조사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당사자 간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맞죠? 원래 이제 당사자 간의 해결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코즈죠, 코즈. 코즈가 얘기했었는데 이런 거에 이런 어려움 등이 있어서, 즉 대기업들이 소송을 100년 끌고 가는데 이걸 계속 내가 소송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만 나왔어, 우리 시험에. 당사자 간 해결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질문이 나왔으니까 코즈의 정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의외부효과를 당사자 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시한 사람이 있었는데 얘가 코즈다.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직접 나라가 규제하는 게 뭐다? 지역 지구제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부의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자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규제를 한 거죠.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증가하겠네. 공장 입장에서 부담금도 내야 되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늘어요, 줄어요? 줄겠지, 당연히. 이거 뭐 초등학생도 아는 거죠? 아, 초등학생은 알까? 모르겠지만. 나쁜 외부 효과를 발생시켜서 정부가 부담금을 부과했대요. 돈을 많이 내야 돼. 그럼 공장에서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나가겠네요. 그러면 그 제품을 만드는,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뭐 한다? 줄겠지. 자, 5번 보죠. 자,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란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의 외부효과 발생했대요. 자, 그러면 주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줄어? 늘겠죠. 수요가 뭐 한다? 증가한다. 라는 거죠. 근데 이 수요가 변한 원인이 그 재화의 가격에, 해당 재화의 가격에 다른 요인이야. 지금 외부효과 때문이잖아요. 그 재화의 가격 때문이 아니라 수요량이 증가된 이유가 외부효과 때문에 했으니까 이건 수요의 변화. 그럼 곡선이 이동하겠네요. 수요 증가니까 곡선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어려운 지문은 아니고 5번까지 잘 견디면서 좀 읽어라 라는 문제였고. 자, 공공재 보죠. 자, 일단 공공재는 간단해요. 첫 번째 2번 먼저 보죠. 공공재는 자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경합하지 않는다, 배제시키지 못한다죠. 동시 소비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같이 소비해도 괜찮으니까 먼저 차지하려고 경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경쟁을 왜 하냐면 내가 먼저 차지하자면 이게 없어지니까, 내가 사용하지 못하거나 소비할 수 없다 보니까 먼저 소비하려고 이렇게 경쟁하는 건데, 누구나 같이 이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 100명 이용하든 1000명이 같이 이용하든 만 명이 같이 이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럼 먼저 차지하려고 해야 하네? 안 하겠네. 100명이든 만 명이든 1000명이 같이 이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럼 먼저 차지할 필요가 없겠죠? 경쟁 안 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소비할 수 있으니까 경쟁할 필요 없더라라는 거고, 무료 소비해도 괜찮대요. 공짜로 이용해도 되니까 공짜로 이용하는 사람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을 방법이 없어서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료 소비성이 있어서. 자, 그럼 보죠. 경쟁할 필요도 없고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서 시장에서 과소생산의 문제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하나 들어줘 볼게요. 어떤 어촌마을이 있었는데 등대가 공공재예요. 등대. 그래서 등대가 이렇게 어떤 어촌마을에 이제 고기 잡으러 가서 밤에 못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등대 만들자. 돈 모아서 등대 만들자. 돈을 모아서 등대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잘 들어와서 안 죽고 잘 살고 있는데 돈을 안 낸 사람이 있어. 돈을 내자고 했는데 돈을 안 낸 사람 A가 여전히 등대를 이용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애한테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 A가 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데 방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 맞아요, 틀려요? 내가 이용하든 남들이 이용하든 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데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 경쟁할 필요 없잖아. 나 돈 없으니까 나 돈 달라고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돈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얘 얘기로 보니까 얘가 돈을 내서 만들자고 했는데 이미 만들어졌는데 얘가 이용하는데 돈을 내달라고 하니까 야, 내가 이용한다고 해서 남들의 이용에 방해되는 건 아니잖아.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돈이 없어. 못 주겠다라고 자꾸 우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을 못하게 하려고 했더니
얘가 다닐 때마다 등대를 꺼낼 수가 있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 그렇다고 뭐 얘를 눈을 가리고 다니게 할 수도 없고. 자, 그러면 얘가 주장하는 건 동시 소비에도 괜찮죠. 동시 소비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경합성. 그 다음에 얘가 돈을 안 냈는데도 이용을 못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무료 소비성이라 그래요. 공짜로 소비할 수 있더라. 이걸 돈 안 낸 사람을 배제하지 못한다. 비배제성이라 그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한테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뭐 얘가 이용을 계속해. 그래도 별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 자, 그러다가 자, 여기 마을에서 이렇게 등대를 만들어서 잘 살고 있는데 옆에 마을에서 야, 우리도 등대 만들자. 여기 보니까 등대 만들어 잘 사네. 우리도 만들자. 아, 그래 만들자. 돈 모아야지.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 이 사람들이 얘 A를 봤어. 얘 돈 안 냈는데 뭐 잘 이용하고 있던데. 야, 돈 안 냈는데도 막을 방법이 없던데. 그러니까 내 만들자고는 했지만 돈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이용만 하려고 그래요. 무임승차만 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얘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결국 문제는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요. 과소생산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등대는 생명과 관련됐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재화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만들려고 했더니 안 만들어져. 그럼 누가 나서야 돼? 정부가. 알았어, 그럼 내가 세금이나 기금으로 직접 만들어줄게. 정부가 주로 공급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외워야죠. B자가 들어가야 돼요. 경합성이 아니라 비경합성, 비배제성, 배제하지 못하는 성질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 무임승차가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 주로 만든다? 정부가 주로. 정부만 만들어요. 정부가 주로 만들어요. 정부가 주로 만드는 거예요. 민간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로 정부가 세금이나 기금으로 공급하여 여러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한다라. 이런 거예요. 국방, 치안, 소방 같은 건 서비스고, 도로, 학교, 교육, 뭐 공원 등등등등등등등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서비스나 재화는 다 공공재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를 말하는 거죠. 이유가 뭐 때문에? 비경합성,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하려고 해서 안 만들어지니까 정부가 주로 공급하는 재화. 자, 문제는 결국 과소생산의 문제인 거죠. 자, 불완전 경쟁과 정부의 비대칭성은 한번 읽어보시고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자, 30페이지에 나왔던 문제 보죠. 예제 105페이지. 자,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 맞죠? 자, 보니까 비내구재이므로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한다. 정부만 부담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정부가 주로 부담하는 거지 정부만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자, 비내구재라는 건 뭐냐면 내구재는 내구성이 큰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내구재예요? 비내구재예요? 부동산. 토지는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건물은 쉽게 없어져? 쉽게 없어지지 않아?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내구성이 큰 재화예요. 잘 견디는 성질을 내구성이라 그래요. 부동산은 없어지지 않거나 토지는 아예 없어지지도 않고 영속성 때문에 건물은 쉽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내구성이 큰 내구재를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내구재예요. 비내구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내구재가 아니라 우리가 서비스 빼고 재화를 얘기했을 때 내구재가 대부분이에요. 부동산이 대부분. 예를 들면 보면 여기에 도로 부동산 맞아요. 학교 부동산 맞아요. 여기에 산림 부동산, 공원 부동산, 등대 부동산이잖아요. 재화를 얘기할 땐 대부분 다 부동산을 얘기하니까 주로 내구재이며, 근데 서비스까지 포함된 얘기여서 모두 다 내구재라고만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질문을 좀 재수없게 냈어. 뭐 이런 질문을 냈어. 명확하게 내야지. 하여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비내구재가 아니라 주로 내구재로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로 내구재로서. 주로 정부가 부담한다지 정부만 비용을 부담하는 건 아니에요. 도로 같은 건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들 수도 있죠. 우리가 민자고속도로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만 틀렸고 비내구재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찍어도 맞을 수 있는 지문인데 명확한 지문을 내진 않았어요. 자,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뭐 때문에?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 나타나니까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맞죠? 시장 실패의 원인이고. 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4번이죠.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많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서 정부가 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안 만들으니까 주로 정부가 만든다라고 나와야지. 정부만 부담한다는 틀려요. 자, 보니까 비배제성으로 얘는 무료 소비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뒤에 이제 아직 우리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비배제성이 나왔으니까 뒤에 무료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이런 내용 나오면 안 돼요. 동시 소비성은 뭐야? 비경합성이라고 하고 비배제성은 무료 소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이 무료 소비성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출제자가 이 지문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뜻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비경합성이 나오면 누구나 다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 비배제성이 나오면 공짜로 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음에 이 지문이 응용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인트는 예지 과소 생산 만들어지지 않아서 정부가 주로 만든다. 답이 좀 허접하게 정부만도 안 되고 비내구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주로 부동산들이니까 주로 내구재로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예제 2번 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계속 시험 대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잘 알아듣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해요. 100번 얘기해도 100번 다 이건 진리예요. 문제를 잘 풀어야 돼. 그러니까 내용 설명에만 빠져들면 안 되고 이 공부했던 내용이 어떻게 출문제 출제가 됐는지를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도 이렇게 나올 거니까. 자, 불안정 경쟁, 외공불비의 불자죠. 불자가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거죠. 이난 시장 실패 문제를 정부가 이걸 해결하려고 개입할 수 있다. 이걸 무슨 기능? 경제적 기능. 맞아요.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건 정부의 경제적 기능의 시장 개입을 얘기하는 거죠. 자, 공공재와 외부 효과로 시장 실패가 나타나요. 외공불비가 시장 실패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적 기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토지용 규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지역 지구제. 이거 탁 나와야 돼요. 토지용 규제 나오면 지역 지구제. 토지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에 유도하기 위해서 토지용 행위를 제한한 방법이다. 오, 그 당연한 얘기지.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한 단어로. 뭐라고 한다? 정책이라고 한다는 거.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정책이라고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책은 정부가 좋은 의미로, 좋은 의도로 시장에 개입했는데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실패할 수 있대요. 이 실패는 시장 실패야, 정부 실패야? 정부 실패라고 나와야 돼요. 다음에는 이걸 시장 실패라고 나오면 안 되고 정부 실패라고 나와야 되고. 자,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불안전하더라도 자원법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지문이 좀 어렵게 나왔어. 보죠. 왠지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맞는 것 같아. 그럴 것 같은데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했잖아. 정부가 불안전하대요. 이건 똑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정부의 비대칭성이죠. 맞아요. 그럼 얘는 시장 실패 이렇게 안 일으켜? 시장 실패 일으키는 거죠. 외공불비 시장 실패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 실패 일으킨다는 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문장을 냈지만 정부가 불안전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이 문장을 쓰다 보니까 뭔가 좀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정부가 불안전하면 시장 실패 일어난다라를 얘기해야 되니까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다라고 나와야 돼요. 맞아요? 네. 어렵게 나온 지문이에요. 그럴듯하게 좀 문장을 속여서 냈으니까. 여기에
이것뿐만 아니라도 외부효과 공공재가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내면 좀 사람들이 좀 그런가라고 헷갈릴 수 있어요. 외부효과 또는 공공재 또는 불안정 경쟁이 일어나더라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시장 실패 일으키니까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다, 못하게 하는 원인이다,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시장 실패는 이 단어를 기억해 놔야죠. 시장 실패가 뭐냐?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않는 거, 이걸 얘기한다. 근데 또 하나 주의할 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더라도 시장 실패가 일어나더라도 그 뒤에 자원배분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수요 공급은 일어나고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않는 건 효율적으로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지 자원배분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일어나긴 하는데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토지정책을 볼 건데 우리가 외울 것들이에요. 여러분은 머리가 좋으니까 외워요. 보니까 6개, 12개가 있네. 외워야 돼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우리 1, 2월 달에 배웠으니까 좀 더 이제 쉽게 암기할 수 있을 거예요. 보니까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한대요. 토지를 잘 이용하려고 토지를 잘 이용하게 규제한대요. 뭐다? 지역 지구제, 토지 이용 규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부의 외부 효과를 뭐 한다? 제거한다.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토지 이용 규제 나오면 지역 지구제 이렇게 하나 나와야 되고. 외우고 있죠? 외우고 있어야 돼 지금. 아니, 책 넘기지 말고 칠판 보고 이따가 하나씩 설명해 줄 거니까. 자, 토지를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하는 정책, 지역지구제. 자, 두 번째, 어떤 규제 지역에서 정부가 토지를 규제했어요.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 손해가 입을 거 아니야. 원래 개발할 수 있는데 갑자기 개발을 못하게 했어. 근데 보상을 안 해줘.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의 손실이 발생하겠네요.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다? 개발권 양도제. 야, 네가 개발하지 못하게 정부가 규제한 만큼을 개발권으로 줄 테니 이거 이전해서 보상받아라. 개발권을 양도해서 보상받으라는 제도, 개발권 양도제. 얘는 예의 문제로 도입된 제도죠. 맞아요. 규제했는데 정부가 보상 안 해주니까 야, 이 손해보는 만큼 개발권으로 줄 테니 이거 양도해서 이전해서 보상받아라. 개발권 양도제. 자, 정부가 미개발 토지를 사전에 땅을 사서 비축한대요. 이걸 다른 말로 공공토지 비축제도라 그래요. 이걸 무슨 제도로 한다? 토지은행제도. 이때 정부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LH 얘기하는 거예요. LH가 전담한다. 토지은행. 네 번째 보니까 미개발 토지를, 미개발이라는 건 도시 토지가 아닌 거예요. 건물 못 짓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계론에서 개발한다라는 건 농사 짓는 것과 전혀 관련 없고 건물 건축에서 이거 분양해서 수익 발생하는 걸 개발이라 그래요. 건축 짓는 거예요. 건축하는 거, 개발하는 건. 근데 미개발 토지를, 건물 지을 수 없는 땅을 계획에 따라서 구획을 정리해서 도로를 잘 깔고 블럭을 지정해서 기반설을 갖추고서 도시형 토지로 전환했대요. 도시로 바꿨다는 거죠. 도시로 바꿨다. 신도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이때 전환할 때 무슨 방식을 많이 쓰냐면 환지를 많이 쓴다. 환지는 재매각이다, 재분배다? 재분배 방식을 얘기한다. 이렇게 기억해놔야 되고. 도시개발사업. 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개발사업을 했대요. 개발사업을 했더니 야, 개발이익이 발생했대요. 이 개발이익을, 야, 개발사업을 하면 개발이익 발생하는데 다 갖지 말고 이거 불로소득이야. 일하지 않고 번 돈이니까 일부 뺏어갈게. 자, 개발이익이 발생했대요. 개발사업 했더니 개발이익 발생하겠지. 이 개발이익을 일부 뺏어가겠다. 이걸 뭐라고 한다? 개발이익 환수제. 이때 뺏어가는 돈의 이름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야, 개발이익이 뭔데? 라고 얘기할 때 사업이윤을 의미하는 건 이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개발 사업했을 때 열심히 건물 지어가지고 건물 팔아서 분양금 받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발 사업을 했던 뒤
땅값이 그냥 막 올라가는 거예요. 땅값 올라간 건 일한 대가, 일하지 않은 대가예요. 일하지 않은 대가예요. 불로소득이니까 다 갖지 말고 정부가 많이 뺏어갈 테니까 이거 좋은 데 쓰자. 그래서 이 개발이익은 뭐냐면 지가상승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상승분, 땅값 올라가는 거. 물론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이 아니라 주변에는 만 원 올라갔는데 너는 100만 원 올라갔잖아. 만 원은 정상적으로 오른 거고 99만 원이 개발사업을 해서 얻어간 불로소득이네. 99만 원의 일부를 내가 뺏어갈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을 초과하는 지가상승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정상은 정상 지가상승분을 넘어선 지가상승분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뺏어가는 제도. 개발이익 환수제. 개발이익이니까 개발사업 했을 때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개발이익은 땅값 오르는 거지. 이거 불로소득이니까 일부 뺏어가겠다. 개발부담금으로 뺏어가겠다. 개발이익 환수제. 자, 공영개발은 정부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정부가. 정부 등이 토지를 주로 뭐해서 수용해서 주로 농지를 수용해요. 농지를. 그래서 이 농지를 택지로 바꾼 다음에 건물 지을 수 있게 바꾼 다음에 건물을 건축하여 이 말을 우리가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거 전부가 다 한대요. 이걸 공영개발, 공공개발이라고 해요. 이때 공영개발 나오면 주로 땅을 어떻게 해서 수용을 통해서 이걸 매입한다라는 거죠. 강제성이 커야 작아요. 크죠? 그럼 주민들의 반발이 야기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정부가 공영개발할 때는 돈을 많이 써야 돼? 처음에 조금 써야 돼? 수용해야 되니까 땅을 사야 되잖아요. 보상금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초기 사업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총론에서 토지 공개념을 배웠죠. 야, 토지는 만들 수 없는 거다 보니까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해줬지만 일부 토지 정책을 펼칠 때는 개인의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도 있어. 토지에는 공공성의 개념,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토지의 공개념은 개인의 권리보다 뭐를? 공익, 다수의 이익을 우선한다라는 거죠. 공공성이 있으니까. 이건 무슨 성 때문에? 만들 수 없어서예요. 만들 수 있었으면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만들 수 없는 땅이다 보니까 정부가 그 지역에 토지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대. 그럼 어쩔 수 없이 개인의 권리를 좀 침해하면서 야 수용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 팔기 싫어도 내가 다 사갈 거야. 강제성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펼칠 때 토지에는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개인 권리를 정부가 일부 제한할 수 있더라. 이런 토지의 개념을 뭐라고 한다? 토지의 공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토지 소유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예요? 상대적 권리예요?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럴 수 없죠. 절대적 권리가 아니에요. 언제나 정부의 제한을 받는 상대적 권리지 절대적 권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자, 토지적성평가제도, 토지의 적성을 평가하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토지 적합한 성질을 얘기해요. 토지의 적합한 성질을 왜 평가해야 되냐? 이 땅을 개발할지 말지 부딪힘이 생겼어. 어떤 사람은 개발하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개발하지 말자 그래. 어떻게 해야 돼? 개발해야 돼 말아야 돼? 따져봐야지. 야, 알아보자. 토지의 적합한 성질을. 개발했을 때 뭐가 좋고 얼마나 이익이 발생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뭐가 좋은지를 충분히 따져보고서 판단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적합한 성질을 평가하는 거죠. 개발할지 말지에 부딪힘이 생겼을 때 이걸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토지를 정확히 알아보자. 적합한 성질을. 그래서 개발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평가해보자라는 거예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게 나와야죠. 토지의 개발과 보전의 경합, 부딪힘이 생겼을 때 이걸 조정하는 수단을 토지적성평가제도라고 한다. 자, 토지 거래를 허가를 맡게끔 지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토지 거래를 허가를 맡게끔, 이거 중개사법에서 많이 배웠죠. 왜 그랬어요? 이 땅 투기하지 마라. 투기하지 말고 실제 토지를 이용하려고 거래해라. 투기가, 토지에 대한 투기가 발생하면 정부가 이 토지 거래 다 내가 심의해가지고, 심사해가지고 이게 실제 이용을 위한 거래인지 투기적 요소가 있는지를 판단해보고 허가 내줘야 니들 거래할 수 있어. 이런 거죠. 토지의 투기를 막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국장이나 시도지사, 우리 학기로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국장이냐 시도지사 이거 중요하지 않고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히 상승하는데 뭐가?
지가가 토지에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얘 중요하죠. 투기 과열 지구는 얘는 토지가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토지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죠. 얘는 투기 과열 지구는 뭐의 투기를 막으려고? 주택 투기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발생할 수 있을 때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하면, 야, 자금 조달 계획서 내놔봐. 이 돈 어디 생겼는지 내가 추적해 볼 거야. 그 다음에 이거 거주해야 돼. 거주 제한도 두고, 야, 여기서 여기에다가 주택 분양 받았으면 10년 살아야 돼. 전매 제한할 거야. 분양권 전매할 수 없어. 이런 것들 제한하는 거. 투기 과열 지구. 중요한 건 투기에, 무슨 투기인 거예요?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거다라는 거 기억해 놔야 돼요. 무슨 법일까? 주택법이겠죠. 주택에 대한 얘기니까 주택법이에요. 자,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을 제한하겠다. 야, 건물 못 짓게 하겠다라는 거죠. 아까 나왔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뭐라 그런다? 도시 스프롤이죠. 도시 스프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장이 지정하는 거, 개발 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이걸 뭐라고 한다? 도시 스프롤. 어디로 확산되는 거다? 외곽으로 확산되는 걸 방지하려고 도시 주변에 개발하지 못하게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거죠. 이걸 개발 제한구역. 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 중개사법에 배웠죠. 부동산을 거래하면 신고해야 돼. 언제부터 며칠 이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작년에 나왔어, 우리 시험에. 심심할 때 나오는 거니까, 워낙 중요한 거니까.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총 이렇게 토지와 관련된 정책 12가지. 다시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한다. 이건 부의 일부가를 막기 위한 거다. 뭐다? 지역지구제. 규제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이 발생해요. 정부가 규제하고서 보상을 안 해준다. 그래서 개발권 줄 테니 이거 양도 이전해서 보상받아라. 개발권 양도제, 미실시 제도죠. 자, 정부가 미개발 토지를 매입해서 저축해놓는데요. 비축해놓는데요. 공공토지 비축이라고도 하죠. 뭐라고 한다? 토지은행. 이때 정부는 누굴 얘기한다? LH가 전담한다. 미개발 토지를 계획에 따라서 도시로 바꿨대요. 도시로 전환한다. 신도시 개발하는 거죠. 이걸 도시개발사업. 이때 주로 무슨 방식? 환지 방식. 환지는 재분배 방식. 개발사업을 했더니 이익이 발생했대. 개발이익이 발생한대. 불로소득이니까 정부가 뺏어가겠다.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 개발이익 환수제. 이때 개발이익은 뭘 얘기한다? 땅값 올라가는 거죠. 지가상승분. 정상을 넘어선 지가상승분. 이거 불로소득이니까 사업이용과는 관련이 없어요. 사업이는 정상적인 일한 대가니까 가져가는 건 맞는데, 불로소득인 지가상승분은 정부가 일부 뺏어가겠다. 자, 정부가 직접 땅을 수용해서 택지로 바꾸고 개발해서 분양하는 거, 정부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이걸 공영개발, 공공개발이라고 하고, 자, 토지에는 개인의 권리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공공성, 사회성이 내포되어 있다. 공익을 우선해서 개인의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토지 공개념. 무슨 성으로부터 비롯된 거다? 부증성. 만들 수 없으니까. 자, 토지를 개발할지 말지 부딪힘이 생겼을 때 조정해 줄게. 개발하자 말자 이렇게 결정해 주려고. 그러면 토지의 적합한 성질을 따져봐야지.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의 적합한 성질을 평가해 보자. 토지 적성 평가 제도. 토지에 투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가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투기적 요소가 발생하면 토지 거래를 허가를 내려줘야만 토지 거래 인정해 줄 거야. 이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 그러죠. 뭐의 투기를 막는 거예요? 토지의 투기를 막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투기 과열 지구는 뭐의 투기를 막는 거다? 주택의 투기를 막는 거예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저장하는 건 투기 과열 지구. 중요하고 주택법이죠. 도시가 무질서하게 퍼져나가는 걸 막고 도시 주변에 자연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야 녹색으로 내버려둬라. 그린벨트를 뭐라고 한다? 개발 제한구역. 부동산 거래 신고제 언제부터 며칠 이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렇게 기억해놔야죠. 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12개예요. 자, 하나만 배우고 쉬어보죠.
두 개 배우고 쉬죠. 네, 금방이에요. 다 배웠으니까. 자, 지역지구제. 일단 지역지구제는 토지용 규제죠. 토지용 규제니까 토지용 규제 나오면 무슨 계획에 속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한다는 건 뭐를 막는 거예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지정하는 거, 지역지구제. 이미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고, 자, 얘가 이제 요즘 나오고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외워야 되겠지, 외웠겠지만 1차 하시는 분들도 외워놔야 돼요. 전국토를 용도적을 크게 네 개로 구분해요. 전국토를 어떻게 하냐면 도관, 농자 이렇게 전국토를 네 개로 구분하고, 이 도시지역을 다시 네 개로 구분할 때 주, 상, 공, 노 여기까지 외워놔야 돼요. 우리 학교론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나눠지긴 하지만, 자, 도, 관, 농자 이렇게 네 개로 구분하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 상, 공, 녹으로 녹지지역에 녹지지역, 녹지지역 자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기억해놓고, 자, 그 다음에 절대로 뭐는 중복지정이 안 된다? 용도지역만 중복지정이 안 된다. 보너스로 여러 번 나왔던 답이에요. 다른 건 다 중복 가능해. 뭘 어떻게 하든 다른 건 다 중복 가능한데 용도지역끼리만은 절대로 중복지정이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사실 이제 하나 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자, 도관, 농자 이렇게 구분하고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인데 주거지역은 이렇게 우리가 전일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전용도 있고 일반도 있죠. 이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 일편단심 전량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일편단심 전량이라고.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그래서 일편단심 전량. 요즘 전두엔이 또 유명해지고 있어요. 전량, 전량. 이렇게까지 외워놔야 돼요. 우리 학계론에서는. 나머지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열심히 외우고, 도관 농자, 주상공로, 전일준.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아직 안 나왔지만, 감정평가사에서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야, 준자를 붙일 수 있는 건 딱 두 개가 있어. 준자. 준, 공주, 공주.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준자 붙일 수 있는 건 딱 두 개다. 이것도 외워놓고. 1차 하는 사람들, 2차 하는 사람들은 달달달다 외워야 되고, 맞죠? 건폐율 용적률까지 다 외워야 되잖아. 1차 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외우는 거예요. 도관농자, 도시지역은 주상공로, 주거지역에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준자 들어간 건 두 개가 있다.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주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준공주. 1차 많은 사람들. 자, 이런 내용이고 나머지를 읽어보시고, 자,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 네 번째 보죠. 용도지역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이 뭐냐면 지역 간의 형평성, 공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권 양도제가 도입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역지구제의 과도한 실시로 인해서 지역 간에 공평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권 양도제가 도입되었다.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는 언제나 지역지구제랑 같이 다녀야 돼요. 지역지구제와 같이 다녀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자, 먼저 한번 설명해 보죠. 자, 이 지역을, 자, 원래는 이 지역과 이 지역에 이렇게 A 지역과 B 지역으로 원래는 둘 다 건물 5층까지 지을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정부가 여기는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어요. 규제 지역. 야, 건물 짓지 마. 또는 1층까지만 지어. 더 이상 짓지 마. 이렇게 규제를 했대요. 자, 규제했다는 얘기는 내버려 둬라, 개발하지 말고 땅 그대로 내버려 둬라 라는 의미니까 이걸 뭐라고도 하냐면 보전지역이라고도 해요. 보전해라 라고. 자, 여기는 개발해도 괜찮아, 개발지역으로 지정했어요. 자, 그러면 토지마다
여기는 규제였고 여기는 개발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토지마다 이렇게 토지용 규제를 달리 지정하는 제도가 뭐다? 이게 뭐다? 지역지구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역지구제를 실시했더니 정부가 규제하고도 보상을 해줘야 안 해줘요? 보상을 안 해줘요. 그럼 이 토지 소유자의 손실이 있겠네. 손실이 발생하겠죠. 이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얘와 얘가 형평성에 맞지가 않더라.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얘 문제가 뭐냐면 지역 간에 형평성 문제를 발생한다. 즉 공평하지 않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려고 정부가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에 원래 5층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얘가 4개 층을 짓지 못하게 한 거죠. 건물을 높게 짓는 건 뭘 얘기하냐? 용적률 얘기하는 거죠. 즉 개발을 못하게 한 만큼의 용적률을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의 용적률을 개발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로 부여해줄게. 개발권을 줄게.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 단 여기서는 개발하지 못했잖아. 근데 이만큼을 여기에 팔아도 괜찮아. 여기서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될 거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개발업자나 개발업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양도해라, 이전해라, 돈 받고 팔아라. 한 용적률, 한 층에 따른 용적률이 만약에 뭐 한 3천만 원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4개 층이니까 1억 2천 주고 팔 수 있겠죠. 그러면 보상이 이루어진 거네요. 이때 보상은 정부가 돈을 쓴 게 아니죠. 정부 재정이나 공적 자금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래를 통해서 일어났네요. 거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시장을 통하여 보상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개발권을 이쪽에 팔았다라면 여기는 원래 5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지만 정부가 야, 너희들 여긴 땅값이 엄청 비싸요. 지가가 엄청 높아가지고 택지가 너무 부족하고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건물을 더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땅을 사서 건물 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럴 때 정부가 여기는 개발권을 사오면 원래는 5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는데 개발권 사오면 건물 더 높게 지어주는 거 인정해줄게. 그러니까 개발권 사와서 건물도 높게 지어라. 이렇게 초과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제도를 뭐라고 한다? 개발권 양도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도입되었지만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 미실시 제도가 중요한 거죠. 개발권 양도제. 자, 그러니까 이 개발권 양도제는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지역지구제의 실시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손실을 보상하려고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 뭘로 부여해서? 개발권으로 부여해서. 소유권 아니라 개발권이에요. 소유권을 마음대로 정부가 줄 수는 없고 소유권이 아니라 개발권을 부여해서 이 개발권을 뭐 해라? 양도 이전해서 보상을 받아라. 시장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개발 지역의 개발업자나 토지 소유자는 개발권을 사오면 초과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고 이때 개발권을 잘 사오려면 여기 땅값이 비싸야 돼요? 싸야 돼요? 비싸야지. 땅값 싸면 땅 사서 건물 짓지 굳이 개발권 사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 땅값이 비싼 지역을 개발 지역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 비싸서 야 건물 더 이상 짓지 못하잖아. 땅 사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개발권 사와서 건물 더 높게 짓는 거 인정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개발권 양도제. 자, 먼저 그러면 개발권 양도제 한번 보죠. 이번에. 자, 개발권 양도제는 보전지역, 규제지역. 똑같은 말이에요. 규제했다는 건 내버려 둬라. 보전해라. 발생한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자 지역지구제의 보완책이다. 그러니까 개발권 양도제는 언제나 지역지구제와 같이 다녀야 한다는 얘기예요. 직접해요? 간접해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네, 답답해 죽을 것 같아. 토지용 규제, 직접 간접 아니라 토지용 규제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우리나라에서 미실시다. 미실시 제도. 자, 개발권 양도제를 한번 보죠. 쭉 방금 설명했던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당연히 맞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개발권 양도제는 소유권과 별도의 어떤 권리를 끄집어낸 거예요? 개발권을 분리하여 보전적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한 거죠.
개발권을 부여한 거야. 어? 개발권을, 자, 규제적 토지 소유자는 부여받은 개발권을 누구에게 팔았어? 개발 지역의 개발업자나 토지 소유자의 개발권을 매도했죠. 양도했다, 이전했다, 매도해서 보상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때 보상이 이루어진 건 정부의 공적 자금이나 재정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라 거래를 통해서, 이걸 뭐라고? 시장을 통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4번에 개발권 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재정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졌고, 개발적 개발업자는 매수한 개발권으로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겠네요. 이걸 초과 용적률을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개발권 거래가 과도하면 개발 지역의 지역 지구제틀이 와야 될 우려가 있으며 라고 나왔어요. 당연히 정부가 그에 맞게 즉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었어요. 지역 지구제로 각 지역마다 용도 지역마다 용적률 건폐율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막 사가지고 건물 마음대로 막 높게 지면 야, 지역 지구제 의미가 없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과도하게 일어나면 지역 지구제가 와야 될 우려가 있고 초과 용적률의 남발로 난개발 우려도 존재한다. 하나만 덩그러니 막 50층짜리 만들어지면 이상하니까 이런 문제도 있더라라는 거고, 개발권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잘 거래가 되려면 잘 사가야 되겠죠. 잘 사가려면 개발 지역의 규제가 강화되어야 하며 개발 지역의 집값 어때야 된다? 높아야 된다. 이 규제가 강화된다는 건 뭐냐면, 야, 니들 절대로 개발권 없이 건물 더 높게 지을 수 없어. 이거 규제를 명확히 해야 건물 더 짓고 싶은 사람들이 개발권을 사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지구제를 좀 더 강력하게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니들 개발권 없으면 절대로 건물 높게 지을 수 없으니까 더 높게 짓고 싶으면 개발권을 사와야 돼. 그래서 개발권을 사올 거니까. 그래서 규제가 강화되고 집가가 높아야 된다. 미국에서 도심에서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건물 높게 짓지 마라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어서 실시되었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여전히 많이 실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 개발권 양도제. 자, 넘겨보면 앞에 107페이지에 박스가 있죠. 박스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봐야 될 건, 자, 아까 설명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로 토지용 규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제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지구 단위로니까 도시공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의 일부예요. 일부에 어떤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이거 중요하고. 자, 용도 지역 나오면 딱 중요한 게, 자,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 말은 부의 외부 효과를 뭐하고? 제거하고,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고, 자, 그리고 보니까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중요하죠. 용도 지역은 절대로 중복 지정할 수가 없다. 어떤 계획에 속해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기억해 놔야 되고, 용도 지구는 뭐 좀 더 여기에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좀 더 추가로 용도 지구를 더 만드는 거죠. 역시 기억할 건 얘도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이것만 알면 돼요. 내용은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학개론에서. 공통점 뭐야? 다 토지용 규제에 대한 내용이니까 무슨 계획에 속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용도 지역 나오면 중복 지정이 안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로 토지용 규제를 구체적으로 계획한 거니까 일부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 확인했고, 쉬었다가 토지은행부터 보죠.